배즈도 배즈도 와 사이즈예요. 이쁜 거 너무 많다. So yeah. 안녕. 제가 저번에 후드티를 하나 만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요즘에 또 후드티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후드티가 나오면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2차 샘플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깡 스타일리스트님의 회사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 도착을 했는데 깡님이 촬영 중이세요. 이렇게 깡님이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거를 좀 위로 이렇게 트이면 단추를 세 개를 다냐 하나를 다냐 이거 가지고 겁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 하나만 달자 라고 하시는데 저는 세 개가 달렸으면 좋겠어 가지고 이게 또 국내산이라 비싸대요. 일단 세 개를 다는 걸로. 졸려요. 이거 사인해준 거 코팅하겠다고 막 매니큐어로 그 젤네일 그거 탭코드로 막 칠하다가 번져가지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미용실에 왔는데 파마를 해가지고 머릿결도 좀 푸석푸석해지고 그걸 뭐라고 하죠? 생각났다. 클리닝. 그거를 하면 머릿결도 좀 괜찮아지고 컬도 조금 더 빠글빠글해진다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과자들이 있어요. 나와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오늘 앞머리도 좀 자를까요? 길었어요? 좀? 제가 집에서 살짝 자르긴 했어요. 자동 얼굴 트래킹 기능이 있는데 선생님 얼굴을 잡아버렸어요. 나이를 까먹게 돼. 네. 발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선생님 후드티 되게 이쁜 것 같아요. 뒷모습이. 그거는 어디 거예요? 애들하고 한국밴드. 네. 옷 이런 거 관심 많아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동료 좀 다니고. 또 스팀을 써줍니다. 또 머리를 감으러 갑니다. 파마를 다시 한 것 같아요. 오늘부터 날이 엄청 쌀쌀해졌더라고요. 짠! 오늘은 이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너무 추운데요? 갑자기 왜 이렇게 추운데? 저는 양출이라는 식당에 왔어요. 야채 위주로 요리를 하는 곳인데 지인분들이 여기서 밥을 먹는다고 해서 같이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거는 컬리플라워인데 제가 여기서 이거를 먹고 너무 맛있어서 집에서 해먹으려고 컬리플라워를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브로콜리가 진짜 비싸. 그래서 브로콜리를 사서 거기다가 후추랑 소금을 뿌려서 그냥 구워 먹었다. 치킨 스테이크, 표고버섯 볶음과 구운 닭입니다. 채소 언니. 네, 채소 언니. 최소 왕자. 이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뭐예요? 후추. 핑크 페퍼. 뭐야? 이게 다 가슴인 거죠? 허벅지랑 가슴. 나 진짜 부끄러워. 이 차를 왔습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평소에 많이 얻어먹은 분들, 감사한 분들을 소고기를 대접을 해드리러 왔어요. 여기는 홍박사 생고기라고 분당인가 뭐 어디에 본점이 있고 여기 몇 달 전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쇼츠가 먼저 올라갈 것 같기는 한데 와디님이 오시거든요. 와디님이 만든 무궁화 펌버스 드레스 코드처럼 다 신고 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과연 이거를 만드신 와디님이 이거를 신고 오실지 몰카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룸으로 예약을 했어요. 룸 이름이 안창포예요. 여기는 이렇게 와인도 있고요. 고기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스페셜 모드, 낱개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야채도 있고. 와 고기 색깔 좋다. 안심 어차피 하나씩. 네, 저쪽 하나 있죠. 감사합니다. 배즈도 배즈도. 그거를 근데 파먹을 안 하나? 그냥 크리스마스 파먹내나? 마지막으로 양념 부위가 뭐예요? 한 7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먹은 거에 비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덜 나왔다? 두풀고기로 직접 만드신 두풀을 서비스로 주셨어요. 아이스크림. 지금 성수동에서 스니커콘이 열려서 끝날 때가 되긴 했지만 구경을 가보려고 합니다. 아는 분들도 거기서 많이 뭐 이것저것 판매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비가 살짝씩 오는데 우산은 안 써요. 왜냐면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모자를 썼잖아요. 오늘 저의 착장입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는 거 아니겠지? 카우보이 무드를 줬어요. 자라랑 그 아더웨어 콜라보한 가방인데 이제 빛을 발할 때가 됐네요.
찾았어요. 굉장히 시끌벅적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요. 보시면 막 푸드트럭 같은 것도 있고. 뭐야, 머니님이 무슨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열심히 삽니다. 여기는 루디님의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안에 들어가면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 한번 들어가 볼까? 저기 무대에서 댄스 배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 오라이즈 다운 부스. 아니, 여기 왜 이렇게 뭐 안 걸려있죠? 아, 다 팔렸어요? 어? 이거 갖고 싶었던 건데. 이거 뭐예요? 와, 사인쇼예요. 오늘 많이 빠졌어요? 밥벌이만큼은 하지 않았나. 여기가 3층에도 있어가지고 3층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여긴 전부 만원이래요. 또 만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뭐야, 올 줄 알았으면 좀 기다렸지. 네, 2층에서 작품 보고 왔어요. 아, 큰 거예요? 네, 멋있어요. 아, 만드신 거예요? 세브린 언더랑 루빈드라스랑 콜라보를 한 건데 디자인이 신을 수 있을 법한 디자인이라고 해서 콜라보로 발매를 하게 됐습니다. 네, 테스트하고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너무 끝날 때 와가지고 다 이제 철수를 하고 있겠어요. 뭐야, 걔가 오줌을 싸고 있어요. 아, 이쁜 거 너무 많다. 이거 너무 귀엽죠? 사이즈가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스니커콘이 끝나서 이제 남영동으로 넘어왔는데요. 남영탁에 가는데 오늘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프 스테이플이라고, 스테이플이라는 브랜드 아세요? 키존 이렇게 비둘기 그 로고, 나이키, 오트리, 뭐 크록스 이런 데랑 같이 이렇게 콜라보를 했던 그런 브랜드가 있는데 와디님이 운영하시는 오라이스다운과 남영탁과 같이 셋이 3자 협업을 해서 제프님이 뉴욕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뭐 남영탁에서 구현을 한다? 그러는데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오, 여기 들어오니까 흑백 요리사 수저가 있어요.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와디님이 오셨습니다. 테이프 씨가 오셔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오, 트러플 냄새가 엄청 나는데? NYC 할랄 가이즈라는 메뉴래. 테이프 샌드위치. 오, 사인을 뭐. 아, 그렇게. She's the very famous fashion YouTuber in Korea, so yeah. 오늘 신메뉴라고 합니다. 수저 같아요. 이렇게 다리가 하나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네. 야들야들해요. 여기서 막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Yeah! 오, 이렇게 FNF 후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거는 구입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여기 온 분들에게만 나눠드리는 거래요. 아, 스테이크스. 오. 아, 이거 못 팔 것 같은데? 가게 앞에서 단체 사진 찍으려고 나왔는데 거의 한 40명 정도? 와! 디그다라니. 1, 2, 3! 갈 사람들은 다 가고 이 차를 간다 그래가지고 마요네즈라는 식당이. 마요네즈 이거 이게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마요네즈 그릇 한번 보실래요? 슈슈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하고 다 빠릉빠릉을 하고. 근데 사람들이 이 모자 태모에서 산 거 진짜 맞냐고. 3,800원이라고 하니까 다들 탐내요. 갑니다. 지금 새벽 1시에요. 내일 월요일이고.